이건 제가 40년 군 생활에 전문성과 양심을 볼 때 정말 11월 1일부로 시행하게 돼 있거든요. 11월 1일부로 좀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 여러분 생명 못 지킵니다. 재산신의 목숨도 못 지킵니다. 제 목숨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국민 생명을 지키겠습니까? 더구나 북한의 근접에 있는 수도권 2,500만 주민들은 우리 경기지사를 하셨지만 이분들의 목숨은 바람 앞에 덩굴입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마음만 달리 먹으면 우리 목숨은 다 끌어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석 선물로 김정은 위원장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이야기도 못했어요. 이런 사태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꼴통 보수의 냉전 수구 세력인지 이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건지 공청회에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아니 토론이라도 하고 누가 틀린지 맞는지 보고 정부처럼 하겠다면 우리 국민들이 아 저렇게 평화가 좋아서 남북한 잘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내가 감내할 비용이 뭐고 위험이 뭔가 아니 알고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꼭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 왜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군사지식 모른다고 기자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군복 입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말이야. 국민들 똑바로 해요.5km 이내 병사들 충무에는 훈련을 못합니다. 네. 그런데 저기 도발했으면 소총만 가지고 갑니까? 네. 맨중국 붉은 피와 소총과 수류탄으로 합니다. 네. 대포가 날아가고 조명탄이 날아가갈 거니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군대 훈련은 개인 훈련이고 팀 훈련이 있습니다. 네. 개인 전술 경기 뭐 청소하고 있죠. 그런데 혼자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람보처럼 군대, 소대, 대대 뭐 사단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팀이 제일 중요합니다. 팀 훈련이 전혀 안 되고 각계의 병사의 소총밖에 없어요. 근데 팀 훈련은 안 하는데 제가 봐서 그나마 소총을 더 열심히 할 까닭도 없고 북한의 핵은 우리 안보 위협의 일부인가 전부인가 당연히 일부입니다. 이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더 큰 걸 잃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 위협의 핵심은 북한 군사력보다 3대 세습 극악무도한 북한 정권의 속성이 있습니다. 정말 북한이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나라라면 다소 100만 군대를 갖고 있건 없건 우리가 크게 위협을 덜 느낄 겁니다. 전쟁을 결심할 수 있고 비무장 민간인한테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 말은 뭐냐면 북한의 정권의 속성이 바뀌지 않는 한 김정은이가 개가 천선하든지 별로 가능성은 없지만 아니면 제대로 된 이성적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북한의 위협은
해리에 아무리 있건 없건 관계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만 5천 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행복을 만들어요.